뭐 이분 뭐 첫인상부터 정말 강렬하지 않습니까? 네. 요즘 그 연예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신 분이에요. 지금 약간 화가 난 거예요. 네. 아니요. 아니 요즘 진짜 본인 인기 좀 실감하시죠, 정윤 씨도. 너무 감사한 게 진짜 네. 생각지도 못하게 반응이 많이 오다 와, 보니까 잘한다.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지금 네. 이미 죽은 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. 근데 좀 저희가 감사합니다. 사실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한국말 유창하게 하시는 게 그게. 아니 선생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네. 이게 너무 놀라워요 지금. 많은 분들이 지금도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네. 일본 사람인가? 그러니까 뭐 제일교포인가 한국 사람인가? 전 전라도 김제에서 태어났고요. 아 진짜로? 김제요? 근데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세요? 아, 운이 좋게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잠깐 일본어. 아 어쩐지. 근데 그 쓰시는 일본어가 우리나라로 치면 하오체 있잖아요. 네, 옛날. 우리 조세호 씨가 또 일본통이거든요. 예, 되게 잘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좀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? 제가 일본어. 예. 아, 네. 아 시대에 직 ちょっとお願いします。あ、はい。こんにちは。私の名前イジョンヨンと申します。自分は国際武道大学で1年間国家留学生で行ってまいりました。どうですか？もう。あれ、あれ、変な、あ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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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
약간 그 느낌에 든 느낌에는 좀 이정현 씨는 저희처럼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현이고요. 근데 아, 우리 조세호 씨 느낌 어땠냐면 안녕하세요 조세호입니다. 이게 정확하게 약간 벗 같은 느낌이에요. 벗 같은 느낌.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, 제가 조금 서툴르게. 아, 이정현 씨가 일본에도 기사 갔던데요. 아 그래요? 우와. 똑같은 한국 기사와 똑같이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에 대해서. 아 지금 일본에서도? 아, 일본에서도. 김제 사람인데. 아니 뭐. 그렇게 지금도 오해받아요? 어,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아요. 어디 네. 해외를 가면은 네. 자꾸 저한테 중국말 사람들이 말을 걸고 중국 일본어로 말을 걸고 저도 그래 중국 가면 이제 포리너 그리고 차이나 써 있잖아요. 자꾸 자꾸 포리너로 말해요. 한국 씨 근데 그 교환학생 한 게 유도 전공 네, 그래요? 일본 유도는 어떨까? 얼마나 다를까에 대해서 탐이나서 공부를 하러 갔던 건데 거기 갔을 때 좀 특이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됐던 게 일본 헌법 시간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한국에는 이런 종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인이 있다. 그러니까 조심해라라는 말을 말 그렇게 전 첫날이었는데 되게 흥나네. 눈치가 빠르다 보니까 알아들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다음 주에 가서 다시 이 말 해줄 거야. 당신 거짓말 잘못된 말을 한 거다. 학생들한테 사과하라고 하려고 해서 다음 준비까지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. 그랬더니 저한테는 사과를 하더라고요. 근데 학생들한테는 전체 사과를 하진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더 열심히 하게 됐고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일본 말로 안과 선생님 중에 저희 갔을 때 자기 집에 일주일에 두 번씩 와라 일본어를 가르쳐줄게 라고 하셔가지고 좋은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다는 거 전 분들도 계시죠. 본인이 나왔던 그 연기 보면서 본인도 좀 악랄하다고 느껴요. 본인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떨려가지고 본방을 한 번도 못 봤고 못 봤어요? 항상 아 못 봤어요? 다음 날 혹시라도 제 욕이 써 있을까 보고 난 다음에 여기 안 써 있구나 하고 그냥 그러니까 나쁜 욕이 안 써 있구나 하고 확인하고 했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사람들이 좋게 봐준 것만으로 다행이다라는 네. 사실은 저는 제 친구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남창희 씨 곡이 나오잖아요. 예 애기 씨 예 애기 씨 남창희 씨 곡이 나오잖아요. 혹시 인사를 하신 적 있습니까? 제가 웬만한 배우분들하고 다들 접치질 못했어가지고 거기다 주연 배우분들하고만 아 남창희 무서워 아니